궁금한 건 묻협니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팬더를 상징하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사운드를 보여주며 큰 감동을 선사했던 65 디럭스 리버브 앰프. 오랜 시간 스튜디오와 스테이지에서 팬더의 앰프는 깁슨의 기타들과도 환상적인 사운드와 역사적인 앨범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앰프 라이브러리 시간에는 깁슨을 대표하는 레스폴과 SG를 사용하여 디럭스 리버브의 다양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린 사운드와 드라이브 페달을 이용한 사운드, 리버브 사운드와 비브라토 사운드, 풀 크랭크업 클린 사운드와 풀 크랭크업 된 상태에서 드라이브 페달을 이용한 사운드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보셨습니다. 이 항상 이 팬더의 앰프를 이 앰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만나게 되면 저희가 이제 시연을 진행을 할 때 팬더를 먼저 찍고 다음에 깁슨을 찍고 그 다음에 335와 슈퍼스트렛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팬더의 기타를 팬더에 물렸을 때 역시 팬더는 팬더구나. 근데 이제 깁슨에 물리는 순간 깁슨이 훨씬 잘 어울리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많은 연주자들이 물론 팬더의 기타를 마샬 앰프에 물려서 멋진 앨범을 완성한 경우도 많았지만 이 깁슨의 기타를 팬더 앰프에 물려서 또 멋진 앨범들을 완성한 경우들도 많았죠. 특히 이 앰프 라이브러리 특집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풀 크랭크업 사운드가 맞아요. 이 깁슨의 기타와 너무 잘 어울리고 환상적인 사운드를 연출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이 친구를 이제 초반 클린톤을 들렸을 때 이미 어느 정도의 이제 레벨링 5를 넘어가는 정도를 줘요. 네, 네.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앰프를 실제 공간에서 5를 줬을 때 네. 소리를
이 어느 정도 공간 이상에서 감당하지 못합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공연장에서도 큰 라이브 무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페스티벌에 가서도 네. 엔지니어분들께서 낮추라 그러죠. 2에서 3, 3, 그쵸. 4위를 맞습니다. 하지, 이 3위 가는 순간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만큼 출력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5로 갔더니 전 시간에 팬더에서는 클린톤이 났는데 이제 험버커 픽업이랑 만나니까 맞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약간 지글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고출력의 클린톤에서는 깁슨이 약간 불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험버커적인. 근데 이게 우리가 풀 크랭크업 사운드를 낸다라는 가정하에 가버리면 이 깁슨과의 이 만남이 정말 환상의 소리를 내주는 거죠. 특히나 뭐 이번 소리 좀 이번에 이제 이번 편 확인하셔서 아시겠지만 뭐 레스폴도 레스폴인데 SG에서 거의 뭐 폭발했죠. 진짜 맞습니다. 폭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험버커 픽업에서 쏟아지는 이 소리들, 이게 정말 앰프 크랭크업에 있어서 정말 그 매력적인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아까 농담으로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정말 좋다. 내가 만약에 기타 브랜드 중에 한 브랜드만 내가 선택해야 된다면 맞아요. 나는 깁슨만 치고 싶다. 맞습니다. 심지어 암을 포기해서라도 암을 포기해서라도 깁슨으로 깁슨만 하겠다. 치고 싶다. 이게 그 원초적인 소리거든요. 그래서 참 그런 아름다운 소리를 내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제가 이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플레이어스 가이드라든지 이펙터 타임즈라든지 이런 일종의 리뷰 방송을 찍으면서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아니면은 비전문적인 발언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 쫄깃쫄깃하다라는 말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앰프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실제로 이제 트윈 리버브를 가장 많이들 떠올리세요. 가장 많이 떠올리는 게 사실이고, 하지만 이 트윈 리버브가 좀 부담스러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도적인 클린톤을 가지고 있지만 무게라든지 크기라든지. 하지만 나는 팬드 앰프를 특유의 그 멋진 사운드를 경험을 해보고 싶다. 또 합리적인 가격에 조금은 컴팩트한 사이즈를 원한다라는 사실 분들은 뭐 컴팩트하진 않죠? 맞습니다. 네. 이 디럭스 리버브 꼭 한번 만나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엔 저희가 할로우 바디를 대표하는 ES-335와 슈퍼 스텔스를 가지고 디럭스 리버브의 사운드를 추가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